결단만 내리면 우리 당은 즉각 국회에 들어가서 국정 운영에 적극 협력할 의사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런 문재인 정권의 국정에 맞서서 우리가 정말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당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어제 제가 대전에 현충원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기자들과 백브리핑을 한 기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당 대표로서 국민들께 최근의 여러 사태들에 대해서 사과를 드렸고 이에 대해서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의 잘못에 대해서는 돌을 맞을 일이 있다면 제가 다 담당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럴 각오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의 잘못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또다시 국민 마음에 상처를 주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언행이 나온다면 참으로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 당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과감하게 국민을 위한 혁신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내일이면 제가 대표에 취임한 지 100일이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치열한 노력을 해왔는가 그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맞서서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오면서도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출범을 시켜서 민생과 경제를 살릴 대안들을 찾고 있습니다. 또 참신하고 역량 있는 인재들을 영입해서 당의 체질을 바꾸어가는 노력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성, 청년 친화정당으로 바꿔가기 위한 과제들도 하나하나 이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노력을 조만간 몇 달 안에 국민들에게 말씀을 보다 상세히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저도 민생 투쟁 대장정을 다니면서 국민들의 삶을 살피고 그 대안을 만드는 노력을 그동안 계속해 왔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투쟁과 혁신을 병행하면서 당의 체질을 바꾸는데 더욱 힘을 쏟을 것입니다. 혁신 없는 투쟁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 당과 나라의 미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한 혁신만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로 이어지고 그것이 대여투쟁 동력을 강화하는 데도 가장 좋은 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치 문화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건강하고 참신한 그런 인재들이 당의 혁신과 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당 내에서 더 많은 활동 공간도 꾸준히 늘려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진 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당의 혁신을 앞장서서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분 자체에만 급급하고 또 여론전에만 급급합니다. 다른 정당을 부추기거나 움직여서 자유한국당만 한마디로 따돌리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제일 야당을 무시하는 이러한 행태와 자세로서 자세를 가지고 그들이 오로지 이야기하는 것은 총선용 수정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정성을 갖고 우리 회담과 협상에 응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결국 민주당이 만들고자 하는 국회는 민생국회가 아니라 총선용 국회가 될 것이고 민주당이 말하는 국회는 국민을 위한 국회가 아니라 청와대를 위한 국회인 것 같습니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당초 마이너스 0.3%로 발표되었는데 그마저도 마이너스 0.4%로 하향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산업별 수치는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우리 경제가 최악 체질로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상수지 적자가 7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경제 호전으로 인한 수출이 드디어 꺾였습니다. 이처럼 어두운 경제 소식들 속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나오는 대책이라는 것이 국민의 시름을 더더욱 깊게 만듭니다. 탈원전은 지난 문재인 정권 2년 내내 모든 전문가로부터 산업계로부터 무수한 비판과 지적을 받아온 그런 정책입니다. 그렇지만 이 정부가 드디어 에너지 기본 계획으로 탈원전의 세기를 봤습니다. 이 에너지 기본 계획안을 보면 노 원전의 수명은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신규 원전 건설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명백한 탈원전, 무원전의 공식화 명문화입니다. 이번 청와대의 에너지 기본 계획 심의는 사실상 에너지 투기 선언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과 산업이 전기를 끊는 것은 곧 우리 삶과 경제의 근간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어제 당정이 한국형 실업구조를 조명했습니다. 이 방안 역시 우리 고용위기의 본질을 외면한 땜질식 처방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최대 6개월간 50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나서서 도움을 주는 것 그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방식과 목적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좋은 일자리 구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숙련도를 높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질적인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을 외면하고 하고 있습니다. 고용위기 근본 원인을 보십시오. 결국 일자리 자체가 지금 말라가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는 기업과 자영업이 결국 소득주도 성장, 반기업 정책 때문에 고용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원인은 고치지 않고 일시적 현금 지원에 의한 일정 생활비 보조로만 그친다는 것은 결국 또 다른 추모적 현금 살포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지금 각가지 터주기 정책이 난발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정책은 수정하지 않고 그 실패를 돈으로 세금으로 덮겠다는 것이 이 정부의 기본 원칙이고 기본 방안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계속해서 돈을 퍼주는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을 끝까지 막아내서 정말 대한민국의 이 경제가 다시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어제 김학의 사건 재수사가 최종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온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5일 검찰 과거사위 재수사 범고문을 보면 수사 방해 개입, 사건 실체 왜곡,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엄청난 권력형 비리라도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우리 당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도 전임 정권 민정수석을 지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치 김학의를 보호해준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가 분명히 말해줍니다. 정치 보복의 진념과 야당에 대한 적개심만으로는 결코 진실을 가릴 수 없고 또 없는 사실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지적했다는 이유만으로 야당 의원의 재갈을 물리려고 한 공포정치의 실체입니다. 법치주의, 무죄추정 원칙이라는 헌법 가치를 파괴하고 야당 탄압에 국가 형사권을 사적으로 동원한 매우 중대한 권력 남용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무고한 이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운 그 대가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 수사 과정에 나타난 권력의 어두운 거래와 결탁의 실체도 앞으로 반드시 규명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중진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국당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헝가리 유람선 침몰의 희생자들의 유족들께 애도를 표합니다. 그리고 실종자들의 조기 귀환을 위해서 당국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헝가리 사건으로 우리나라의 유람선 실태에 대한 보도도 다수 있었습니다. 노후 시설의 정비와 적절한 안전 수칙 재정비로 우리 국민들의 안전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최근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국회 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도 국회 내에서의 여야 간 협의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서부터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 분립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서로 견제하고 감시해서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국정을 운영하라는 뜻입니다. 제가 줄기차게 주장해왔습니다만은 사법부의 독립, 선거기관의 독립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입법부, 국회 고유의 영역에까지 침범하려 합니다. 청와대는 연신 자유한국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회담을 제안하고 여당과 여당 이중대를 압박해서 민생을 위한 추경을 들먹이면서 제1야당을 마치 발목 잡기 당이냥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분명히 재해 예산과 선심성 선거용 예산을 분리해서 재예산에 대해서는 적극 나서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본예산에 이미 재대책 목적 예비비가 1.8조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예비비도 1.2조 원 거의 집행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추경 없이도 이번 재대책에 사용할 예산으로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왜 권한 내의 예산은 집행하지 않으면서 선심성 예산을 끼워넣은 추경을 편성해서 국회에 통과시키라는 월권적인 압력을 행사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당의 행태도 협치할 진심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대화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언론에 먼저 일정을 알리는 등 야당은 그저 따라오기나 하라는
그런 식의 행태에서 보듯이 이 정권은 진정한 국회 정상화와 민생 살리기에는 관심이 없다. 야당 탓, 국회 탓이나 하면서 정책 실패를 눈가림하고 선거에 대비해서 대통령부터 앞장서고 있는 국민 편가르기, 지지층 결집시키기, 여기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양정철 민주정책연구원장은 완전히 관권선거대책반 편성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폭망, 외교 붕괴에 이어서 민의 전당인 국회마저 파탄될 것인지 청와대는 국회에 월권하지 말고 여당은 일방통행식 강압정치로 국회마저 파탄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관권선거대책반 편성은 즉각 중단하고 부적절한 만남을 한 서훈 국정원장은 파면하고 정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기 좋아하는 직권 남용 혐의 여부에 대해서 수사하기를 촉구합니다. 김모초보 대표는 강성유족 노조로 인해서 무법천지가 되고 이로 인해 우리 경제가 총체적 절망의 수렁으로 빠지면서 공권력이 무너지고 법질서가 파괴되어서 이러다가 우리 대한민국이 망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국민적 두려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만에 모든 경제의 지표가 마이너스 혹은 역대 최저치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살아나려면 기업들의 투자가 가장 중요한데 올 들어 1분기 설비 투자는 마이너스 9.1%로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 지표는 기업인들의 심리 반영이 지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노총이 무법천지로 설쳐들어 공권력이 구경만 하고 있으니까 과연 어느 기업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경제 지표가 엉망이 된 것은 문재인 정부가 반기업 신노조 정책으로 일관하고 민노총을 중심으로 한 기존 노조는 자기 밖으로 챙기느라 무법천지를 만드니 기업인들이 아예 투자를 하지 않고 해외로 탈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노총과 한노총은 어제 임금 인상과 소형 타워 크레인 이용 금지를 주장하면서 전국의 건설 현장에 있는 타워 크레인을 불법으로 올스톱 시켜서 가뜩이나 힘든 건설 경기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타워 크레인이 전개되면 건설 현장이 모두 마비가 되고 결국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일당 노동자들이 굶게 됩니다. 특히 민노총은 죽어가는 조선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도 막아섰습니다. 이제 파업이 시작되면 납기가 늦어질 것이고 그 피해는 결국 조선업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노조 가운데 특히 민노총의 행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민노총은 최근 들어서 법과 질서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행태를 보이는데 이들은 정부의 공권력도 자신들을 어찌할 수 없다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구석이 어디며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노총의 집회 신고 건수를 보면 2017년에 4,400건, 또 작년에는 8,000건 갑자기 늘었는데 올해는 4월까지만 무려 4,180건입니다. 매일 35건의 집회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노총이 이렇게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시위를 하면서 대한민국은 사실상 민노총 공화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민노총이 이렇게 대한민국의 정부와 공권력에 군림할 수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민노총을 파트너로 생각을 하고 불법과 탈법을 눈감아 주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민주노총이 직접 참여하고 있는 정부위원회만 무려 53개에 이르고 있는데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거의 모든 정책과 현안에 민노총이 관여하고 간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라면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민노총을 위한 정부라고 봐야 됩니다. 경제가 정체와 절망에 늦게 빠진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노동개혁입니다. 선진국 가운데 노동개혁을 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은 지금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넘어서 사실상 정치 집단이 된 민노총으로 인해서 노동개혁이 완전히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민노총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노조의 불법적인 행위를 더불어 엄중하게 다스리면서 법과 질서를 바로잡아 문재인 정부는 민노총 정부라는 말이 없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노동개혁을 제일 중요한 국가 정책으로 삼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처럼 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조의 무법천지를 방관하고 이들에게 질질 끌려다닌다면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경제를 완전히 파탄시킨 역대 최악의 정권으로 역사의 길이 본명을 남길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아주 어려운 시기에 들어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국민들이 100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도 있지만 쓴소리에도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선이 이제 불과 10개월 남은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은 당대표와 자유한국당에게 보수 빅텐트, 외연 확장, 정책 대안, 경제 살리기 등 여러 숙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주신 숙제를 잘 풀어서 총선에 압승하고 정권 재창출의 힘을 키워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문재인 정부의 세금 중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세금을 흔히 국민 혈세라고 합니다. 국민 개개인의 피와 암의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역대 정부는 자기 돈처럼 아끼고 절약하고 그 돈으로 국가 성장을 위해 적재적소에서 왔지만 문 정부는 세금에 중독되어 그야말로 흥청망청 물쓰듯이 쓰고 있습니다. 일자리 없는 일자리 예산에 54조 원, 원칙 무시한 예탄 면제 사업에 24조 원, 공시생 남발하는 공무원 증원 374조 원, 시도 때도 없는 정치 추경 21조 5천 원 등 천문학적인 세금 놀이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 경제를 약탈하고 세계는 세율 인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법인세 소득세를 올렸습니다. 재산세, 금보료, 종부세, 대상과 세율을 확대하고 공시지가도 급격히 상승시켰습니다. 국민이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내는지 보여주는 조세 부담률이 지난해 21.2%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세수 증가율은 경제 성장률보다 3.4배에 달합니다. 이걸로도 부족한지 부자 증세, 핀셋 증세라는 이름으로 황금거위의 배까지 가려려고 합니다. 문 정부 예산은 매년 슈퍼 예산이라는 꼬리표가 붙습니다. 내년 예산은 아마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을 훌쩍 넘게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국가 채무는 최근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으며 심지어 대통령이 재정 건전성 원칙도 훼손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을 세금 호갱으로 보지 않고서야 과연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유효기간 5년 정부가 국민과 미래 세대에 너무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춘향전에 가성 고처 원성호라는
말을 빗대요. 문 정부의 세금 중독에 대해 고통스러운 원성이 높다라는 문세고처 원성고라는 말로 읊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가렴주구 세력에 대해서 강력히 저항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0.4%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경제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의 마지막 보루 두 가지가 경상수지 마지막 보루인 경상수지 흑자가 4월 통계에서 끝날 거라는 전망이 정부 안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대외 신유도를 받쳐주는 두 기둥이 재정 건전성과 경상수지 흑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대통령부터 재정 건전성 40%가 무슨 근거가 있냐라면서 무차별적인 세금 살포를 지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민주당 대표 때는 재정건전성 40%는 마지노선이다 라면서 박근혜 정부의 예산안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재정건전성 40%를 지켜야 할 대한민국의 근본지기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대통령 말이 나오자마자 옳습니다 하면서 복창만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우리나라가 경제위기가 전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국민의 세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의식도 없는 정권입니다. 대통령 말 맞다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서 살게 됐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올해 경제성장률 2.2%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처럼 국내외 모든 연구기관들이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보고 있습니다. 위기를 위기인 줄 모르는 게 진짜 위기입니다. 대통령과 경제부총리는 경제 폭망의 원인인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좌파 정책을 즉각 폐기합니다. 타워크레인 노조가 어제부터 파업에 들어간 것은 기득권 노조의 폐악에 다름 아닙니다. 타워크레인 노조로부터 갑질당하지 않고 훨씬 싸게 쓸 수 있는 소형 타워크레인을 쓰지 말라는 것이 파업의 이유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권력은 아예 눈 감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손해는 건설사와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됩니다. 귀족 폭력 노조의 행패는 현대중공업 사태에서도 잘 나타났습니다. 국민 세금인 공적 자금만 10조 원 이상 들어간 대우조선 해양을 살리기 위해서 현대중공업에 합병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총을 저지하기 위해 기물 파괴와 폭력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불법 폭력을 보고도 역시 뒷짐이었습니다. 올해 들어 4월 말까지 민노총 집회 건수가 4,181건으로 하루에 35번 꼴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불법 폭력이 벌어져 공권력은 수수방관만 합니다. 진압에 나섰다가 벌을 받느니 차라리 그냥 맞는 게 낫다라는 일선 경찰들의 현실적인 처신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이라면서 내세우는 노조의 이 같은 무법 행태로 경제는 망가지고 사회는 파괴되고 있습니다. 기회는 불평등하게 우선적이고 과정은 불공정하게 평화적이며 결과는 불의가 판치는 노조 천국을 만들자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방침인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헝가리 단위법원에서 불의 사고를 당하신 유가족 여러분과 실종자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 7일째로 맞고 있는 사고 현장에서 밤낮없이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는 정부 합동실무대응팀 관계자 여러분 누구에 감사드립니다. 시청자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해외여행이 자유화된 지 올해로 30주년이 됩니다. 해외여행객은 3천만 명 시대를 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대한민국 국민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해외를 방문하는 국민들의 안전의 중요성이 높다.
서아프리카 부르키나 파소에서 한국 여성이 피랍되었다가 구출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정부는 일체 파악도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인터넷에서는 한국인이 피랍된 부르키나 파소 지역이 부르키나 파소 최대 75% 인하된 막판 거래라는 문구로 광고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외 여행사 홈페이지와 광고를 확인해 본 결과 외교부의 여행 자제 또는 철수 권고가 내려진 지역에 대한 여행 상품을 제한 없이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여행 상품 정보는 넘쳐나는 데 비해서 위험 지역에 대한 정부의 안전 교육은 나몰라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모든 여행 상품 판매, 홍보 및 광고에 있어서 그 지역이 여행 자제 지역, 위험 지역, 철수 권고 지역이라면 이를 꼭 명시하고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가칭 여행 스톱 지역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현충일입니다. 6월 달은 호국 도훈의 달입니다. 우리 당 북핵 외교 안보 특별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파탄과 실정을 비판하고 비판함과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고자 가칭 자유한국당 안보 백서를 발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중진 위원님들과 최고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민을 당부드립니다. 문재인 경제를 얘기하려면 세 가지 용어를 쓰지 않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경제를 얘기하자면 세 가지 용어가 단골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소했다, 줄어들었다, 또 급감했다 하는 얘기를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1.4분기 경제성장도 -0.4%로 급락을 했고 올 경제 동향만 보더라도 수출이 지난해보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9.4% 감소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31% 줄었습니다. 무역 수지는 1년 전보다 64% 급감했습니다. 재정 건전성은 이미 좌파 포퓰리즘으로 그 근간이 이미 흔들린 지 오래입니다. 경상 수지마저 7년 만에 지금 적자로 돌아서면서 우리 경제의 대신인도 지금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걱정에 쌓여 있습니다. 외환 시장 역시 지금 1200선을 오르내리고 있고 또 미중 무역 갈등으로 우리 경제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하반기에는 나아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장하성 전 정치실장은 2018년 연말쯤 되면 우리 하반기에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춘삼월이 지난 지 언젠데 지금 우리 경제가 좌파 정권 때문에 지금 모두가 잘못하면 절망적인 유월을 맞이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 경제를 갖고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올바른 정책을 못 세우고 있는 이 좌파 정권에 대해서 강한 규탄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지난번에 문정권 경제실정 진비로 백서를 우리 당이 발간했습니다. 저는 매우 내용도 좋고 잘 만든 백서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우리 대표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여기에 우리의 분명한 정책 대안을 이번에 확실하게 제시를 해서 우리 당원 교육을 할 때 우리 당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나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급속한 최저임금의 상승도 굉장한 지금 여파를 충격을 우리 경제에 주고 있지만 저는 주 52시간 근무가 오히려 더 큰 저는 악영향의 쓰나미로 우리 경제를 덮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52시간 이 근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만 우리는 어떤 대안을 갖고 어떻게 할 거냐, 특례 업종을 더 높일 거냐, 아니면 뭐 이 52시간에 대해서 더 근무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 임금이나 어떤 수당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우리는 정책을 정할 건지 이것을 분명히 정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당의 대안을 제시해 나가고 국민들한테 각인시키고 우리 당원들도 같이 교육시켜 나가는 이런 방안을 우리가 좀 강조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국무회의에서 3차 에너지 기본 계획이 의결됐습니다. 이것은 정말 원칙도 없고 철학도 없고 저는 저버린 아마추어 정부의 저는 전형적 형태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최대 35%까지 올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양광 발전 시설 때문에 우리 금속광산이 지금 민둥산으로 변하고 산사태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은 해상생물 서식지 파괴, 소음, 진동, 또 전자 기장으로 인해서 생태계 교란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에너지 저장 시설인 ESS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화재가 발생하는데도 정부는 원인 파악조차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국민들에게 이러한 3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은커녕 우리 국회 보고도 형식적으로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100년 대계를 짊어질 에너지 기본 계획을 쌓는 정부의 자세인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정말 부국의 심정으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에너지 기본 계획을 수립할 것을 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우리 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고 우리 당의 에너지 기본 계획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총알없는 미중무역 전쟁으로 시작되는 그런 갈등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양가랭이가 찢어지게 생겼습니다. 이런 예견되는 심각한 상황에서 또한 일본과의 관계 정말 개선의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이런 엄청난 현실, 또 한미관계의 그런 동맹의 균열의 조짐은 일찌감치도 있었습니다. 또 경제는 아주 어려워져서 민생은 아주 정말 혼선이 점차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정상회교를 위해서 유럽 순방을 하신다고 합니다. 예, 순방 좋습니다. 정상회교 해야죠. 근데 국민들이 답답해 하시는 것은 정말 이런 많은 현안들을 풀지도 않고 또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제1야당의 우리의 요구를 형식을 운운하면서 순방 전에 우리 여야영수회담도 갖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국회가 이렇게 파행된 데는 집권 여당 민주당만의 책임이 아니고 또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당사자께서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도 안 하고 순방을 하신다면 정말 대단히 무책임한 대통령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빨리 여야 영수회담을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제1자당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빨리 국회 정상화에 한 걸음을 내딛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국회 정상화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양보조차 못하는 겁니까? 국정에 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 민주당은 하루빨리 패스트트랙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제1야당 한국당을 포함한 야당과 합의를 해서 모든 걸 국정을 운영하겠다,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은 국회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에 지금 각 서훈 국정원장을 만나서 또한 대북 전문가 기자를 만나서 3자가 아마도 내년 총선에 우리 대북 관계에 있어서의 신북풍을 초래하는 자기네 선거에 유리한 그런 관권 선거를 펼치겠다고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저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그렇게 의심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또 지자체장을 광역지자체장을 또 순서대로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관권선거로 의심되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찬 국민소통 전 수석이 며칠 전 5월 22일 날 경기도의 이재명 도지사로부터 철도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됐습니다. 윤영찬 전 수석이 출마하고자 하는 경기도 성남 중원구는 지하철 유치가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경기도에서 철도와 전혀 관계없는 윤영찬 전 수석을 철도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언론에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관권선거가 청와대 낙타사람들 수십 명이 어떤 형태로 지자체장의 광역지자체장의 도움을 또 아마 광역지자체 또 기초지자체장들의 그런 민주당의 협조를 얻어서 아마 관권선거가 굉장히 만연할 것이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권선거 당장 철회하고 우리 자유한국당에 대해 자유한국당도 거기에 대한 철저한 예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정말 우리 많은 지지하시는 또 나라 걱정하시는 우리 보수 우파의 국민들께서 또는 꼭 보수 진영의 국민이 아니시더라도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께서 정말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밖에 없다. 미우나 보우나 거기에 대한 기대와 지지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최근 1년에 우리 당의 그 내용에 맞고 그룹을 떠나서 그러한 또 좋지 않은 언론 환경에서 이러한 구설수로는 선화들이 자꾸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조마조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내년 총선 한국당이 잘 될 거야. 그렇지만 말 조심해야지 말 잘못하면 한 방에 날라가 하는 걱정들은 정말 지역구에나 또 우리 국민들로부터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저는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에서 요즘에 공천룰을 많이 그 많은 의견을 듣고 가다듬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우리 정말 나라를 살리는 그런 자유한국당 내년 총선에서의 승리를 가로막는 그런 구설수에 오르는 또 막말하는 그러한 데 대해서는 그 막말의 내용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것이 좋지 않은 언론 환경에서 자꾸 보도되고 한국당의 지지를 깎아먹고 우파 국민들 또 애국 국민들의 걱정을 점점 끼쳐드리는 그런 사태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은 공천에서의 그 감점과 또 아울러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공천 부적격자로까지 해서 이번에 공천으로 그것을 넣어서 만들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대표께서도 아까도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는 총선 앞두고만이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고 저희를 반대하는 또 비우호적인 언론들이 수많은데 그런 데서 이걸 맨날 틀어줘 보십시오. 우리 100개를 잘해도 한 방에 날아갑니다. 이런 엄중한 현실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또 한편에서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치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해철 의원은 이해찬 대표의 특보단장을 맡아서 앞으로 할 일이 아마 총선의 단일 대우를 구성을 해서 당권파와 친문 집계를 아우르는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최근에 그 서훈 국정원장을 만나서 비공개회동을 해서 구설수에 오르더니 이어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가 잇따라 만나며 내년 총선과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그런 회동이라고 짐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공무원보다도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여당은 용건과 협약을 맺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자유위원으로 있는 이호철의 경우에는 해외 유랑 인사로 있으면서 복귀해서 아마 PK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철기 시대로 복귀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는 장관들을 만나서 줄 세우고 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자치단체장을 만나서
또 국정원장을 만나서 줄 세우고 이런다면 내년 선거는 어떻게 흘러갈지 짐작할 수가 충분히 있겠습니다. 제가 자유한국당 대북제재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지난해부터 활동했던 북한 석탄 반입 의혹 규명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그동안 의문에 있었던 부분들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북한산 석탄이 과연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이 사실이고 또 그에 대한 대가가 말했던 바와 같이 수수료로 받은 것이 아니고 실제 현금을 송금한 것에 대한 대가로 취득한 것이라고까지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에 밝혀진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5월 8일 대북제재특위 3차회의에서 한국국적 피파이오니오호가 공해상에서 북한 유조선의 정제율을 직접 불법 환적한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2017년 9월 22일부터 24일 동중국의 공해상에서 북한 유조선 금문산호의 1820톤의 정제율, 유선호의 2500톤 등 4320톤을 피파이오호가 환적한 바 있습니다. 이 가격을 환산해 보면 톤당 510불 정도라면 대략 한 220만 달러, 26억 원 정도가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회사는 세계 제3위의 원유 중개 업체 회사의 싱가포르 지점과 또 중국의 업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소비를 팔 때 과연 매수인은 누구인지, 매도인은 누구인지, 그에 대한 거래 대금은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또 우리나라의 선박과 북한 선박이 만나서 선원들끼리 어떤 말도 주고받았을 텐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해도 전혀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나왔던 북한산 석탄 25,500톤을 반입하려다가 지금 미수에 그친 와이즈 어네스트 호에 관련된 것과 함께 수사를 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수사를 촉구하고 만약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은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조만간에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의 대북제재특위 활동에 대해서 대표님과 원내대표님 등 당 지도부와 한국당 모든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물관리기본법이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의 골자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30명에서 50명의 위원들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과반수 이상을 민간위원들로 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환경부, 국토부, 지방자치단체로 그동안 쪼개져 있던 물관리 업무를 통합해서 결정하는 물관리 정책의 최고 결정기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지난 3월 22일 환경부 산하 조사평가위가 발표했던 4대 강보 해체 철거 방침의 최종 결정을 바로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4대 강보의 운명을 한가름하는 그런 기구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미 그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부 장관, 환경부 장관 등 우리 공직자들의 민간위원들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민간위원들을 이제 구성하고 있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민간위원들이 반드시 공정하고 편향되지 않은 인사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촉구하고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난번 환경부 산하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 사업을 애초부터 반대하던 민간위원들로 구성돼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청와대 방침을 그냥 미리 정해놓고 결론을 정해놓고 심의한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의 농민들이
반대 저항 투쟁을 하고 있고 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다음 주에 발족될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은 최소 15명, 최대 35명까지 민간위원들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전문가들, 편향되지 않은 인사들로 구성돼야 한다. 이런 점을 분명히 요구합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4대 강사와 반대론자들로 구성된 그들만의 리그로 꾸려진다면 국민의 저항은 반드시 더 거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저희 자유한국당 4대 강보 해체 저지 특별위원회는 이 국가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되는 13일 이전 다음 주 11일 날 오후 3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4대 강보 해체 저지 반대 최대 저지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식으로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그동안에 최저임금에 대한 부작용, 급격한 인상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경제 전문가들도 경고를 많이 했었는데 이 문정권이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들께서 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 어물쩍 그냥 최소화하겠다, 동결하겠다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반성할 줄 모르는 정당, 반성할 줄 모르는 정권, 사과할 줄 모르는 정당, 사과할 줄 모르는 정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최저임금 경제정책만큼은 자유한국당이 옳았고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틀렸다. 저들은 우리 당에 걸핏하면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국민을 위해서 사과한 적 있습니까? 반성한 적 있습니까? 며칠 후면은 해외 순방을 간다고 합니다. 도대체 해외 순방을 왜 갑니까? 해외 순방 가는 이유는 국익을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문 대통령이 경제정책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대외 여건이 악화되어 있다. 국회를 열어야 된다. 도대체 해외에 순방을 가면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의 경제 여건을 알고 가시는지 저는 대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대외가전도가 매우 높은 나라. 그러면은 우리가 상대 파트너 교역국이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 우리도 같이 악화되는 거는 그럼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교역 1위인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대통령 그 몇 퍼센트인지 알고 계십니까? 1분기 GDP 성장률이 6.4%입니다. 그러면 2위 국가인 미국은 몇인지 알고 계십니까? 3.2%입니다.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0.4%면 이것은 대외 여건하고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경제 격차도 모르는 분들이 청와대에 앉아가지고 나라를 망치고 있대요. 그럼 사과를 해야죠. 그래서 앞으로 이 소유권 외환권 고치는 이런 경제정책을 펴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1야당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해주십시오. 여러분들만 선언이 아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장사 잘 되는 그런 나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요. 저는 오늘이 아니면 불타는 가슴으로 국민들께 또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 이야기를 다시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길어도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드디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그러면서 과거사위원회, 그 다음에 진상조사단이 벌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저는 어젯밤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는 무엇이 남았을까요? 제가 볼 때는 기막이, 동영상이 남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아카데미 여우주연상급인 그 윤지호가 기억에 남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과거사위원회의 명예훼손과 인격살인으로 피해 입은 사람들의 그 고소고발 사건이 많구나 이렇게 남아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젊은한테 젊은 시절 정말 치열하게 검사를 했던 사람으로 제 머릿속에는 무엇이 남았을까요? 제 머릿속에는 이게 남아있습니다. 그토록 훈련받았던 우리가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법, 적법 절차, 피의 사실 공표하면 안 되는 거, 이게 다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구나. 이런 게 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우리 젊은 언론인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과거사위원회가 아니라 이름을 그럴듯하게 미래위원회로 만들어서, 검찰 미래위원회 만들어서 문재인 대통령과 측근을 지금 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한다면 여러분 환영하시겠습니까? 잘한다고 하시겠습니까? 이걸 정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황당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과거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건 15건을 정합니다. 그리고 두 건이 뭐냐면 포괄적인 사건으로 두 건을 정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피의 사실 공표를 지금까지 검찰의 적폐로 보고 다시 한번 보자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말해놓고 지금 그들은 무슨 짓을 했냐면 피의 사실 공표를 마구마구 해냈습니다. 우리는 과거사위원하고 진상조사단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사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취재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정보를 달라고 해도 검찰에서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엿볼 수 있었던 게 뭐였냐면 여러분 다 아시지만 그 영화 재심의 실제 주인공인 박준영 변호사, 맞죠 이름이? 그 박 변호사의 SNS를 보고 추측을 해볼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냥 혼자 박준영 변호사가 어떤 사람인가 어제 밤에 내내 그 SNS를 보면서 보니까 자유한국당과는 정치적으로 먼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검찰과도 먼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 판결을 받는 변호사 정도라면 검찰을 좋아할 리가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SNS 오늘 시간이 좀 가더라도 제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젊은 유능한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이걸 꼭 말해주고 싶거든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SNS 전부를 소개할 수는 없지만 어제 제 가슴에 남겨진 거 여러분께 소개할게요. 밖에서는 원칙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검찰이 칼을 함부로 휘둘렀다는 비판을 하면서 안에서는 그 원칙과 절차를 내팽개치는 게 모순이 아니냐. 김학의 구속을 보면서 권력의 의지와 여론의 압력으로 사람을 잡아넣을 수 있다는 충격이 먼저 다가왔다. 결국 이런 얘기입니다. 김 전 차관의 사건 기록을 보지 못했다면, 그러니까 본인은 다 봤다는 거죠. 자신도 이번 일을 정의 실현으로 해석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주요 혐의 사실을 냉철하게 판단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의혹 제기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크다. 김 전 차관 구속, 저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제3자 뇌물 수수라는 주요 혐의에 사실적 법리적 의문이 있었다. 뇌물 혐의로 구속한 후 성폭력 혐의를 압박하는 것은 무리한 수사이다. 김 전 차관의 혐의를 두둔할 생각은 전혀 없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한다. 하지만 인권은 소외받고 있는 가치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 모두가 비난한다 해도 조금이라도 억울한 지점이 있다면 그 얘기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압수된 명함이 별장 성접대 의혹 수사에 이용되는 것을 두고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명함이 나왔다는 사실이 별장으로 이어져 성접대로까지 연결되고 있다. 그 사실만으로 윤중천의 진술만으로 의혹 제기하고 키우는 것,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적하에 모욕을 주기 위한 의도로 있는 수사의 필요성 주장이라면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수사 기록과 윤 씨의 진술에는 현 정권 측 사람들도 등장한다. 이 사람들을 별장 성적대로 이어지는 의혹의 중심에 서게 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되듯 이와 반대되는 정치적 성향의 사람들로 똑같이 신중하게 관련 의혹을 이야기해야 한다. 그리고 이 박준영 변호사는 예언도 합니다. 훗날 이 조사가 다시 검증받게 될 것이다. 그 검증도 정치권 또는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검증의 결과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해석될 것이고 이전에 잘못 제기된 의혹은 이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세력이 은폐하는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의혹 제기로 또 정리돼서 버릴 것이라고 이 사람은 봤습니다. 사회적 불신을 확대하고 조장하는 사람의 주장이 정의로 이야기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경험한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게 참 부담이다. 그럼에도 문제 제기하는 이유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상조사단의 조사 내용이 이를 흘리는 사람의 의도에 맞춰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일부의 의견이고 근거가 부족한 의견임에도 조사단 전체의 의견이냐 검증 없이 나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의혹은 확대되고 대중들 사이에서 사실화되는 것 같다. 은밀하게 숨어서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문제점을 알 수 있으면서 그럴듯하게 보도하는 언론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런 선례들이 쌓이고 쌓여 관행이 되고 결국 우리 모두가 피해를 입는다. 여러분, 이 SNS 우리 언론인 여러분 부탁드려요. 꼭 한 번만 읽어봐 주세요, 전체를.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